안녕. 다들 오랜만이야. 내가 보았던 그것, 공장편을 제보했던 레드라고 해. 그동안 쌈무이 생방송 사수 잘했지? 자, 이번 이야기는 기숙사 편이야. 그 귀신들이 꼭 공장에서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내가 항상 말했잖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야. 공장편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1년 전에 공장에 들어온 내 친구 있지. 편의상 그 친구를 필이라고 부를게. 이 녀석이 꼭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별명이 필이야. 그날도 일을 마치고 필이와 함께 기숙사에서 족발에 소주를 먹고 있었어. 기숙사는 방 3개짜리 24평 아파트인데 현관에서 오른쪽이 필이방, 왼쪽이 내 방이고 정면에 안방이 있는 구조였어. 그날은 필이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 임마,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하고 회사 사람들 이야기는 좀 그만해라. 참나. 그래, 네 잘났다 임마. 너는 항상 금마들 편이지. 언제 내 편 한번 들어준 적 있었나? 그게 아니라 일하면서 네 편 내 편이 어딨노? 뭐 초딩이가? 아, 됐다 마. 내 피곤하니까 네 방 가라. 내 잘 기다. 그렇게 녀석은 화가 났는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쓰더니 벌러덩 누워버렸어. 그 모습에 나도 확 짜증이 나더라고. 맘대로 해라 임마. 사내놈이 속 좁기는 씨. 심란한 마음으로 방에 돌아온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담배 한 대를 피웠어. 사실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해서 창문을 항상 열어놓거든. 술 기운 탓인지 졸음이 밀려왔던 나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들리면서 방문이 덜컹덜컹 소리를 냈어.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도 잠이 화들짝 깨버리더라고. 아, 뭐고. 아, 시끄럽게 밤에 씨. 누가 복도 창문 열어놨나? 내 방 창문은 복도 쪽에 있었는데 난 습관처럼 머리를 창문 쪽으로 두고 잠을 잤었어. 나는 누군가 복도에 있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나 보다 그리 생각했지. 그런데 그때 또다시 바람소리가 들리면서 방문이 덜컹거리는 거야. 문은 아예 부서질 기세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난 짜증을 내며 일어나서 창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지. 진짜 맨날들 참 못갔네. 복도 창문을 열었으면 닫고 가야지. 창문을 닫자 바람소리는 사라져버렸고 난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었어. 다음날 피리는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하자며 나에게 말을 걸었어. 어제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예민했었나 보다. 오늘도 한잔 하자. 콜? 그래, 콜. 역시 의리의리하네 자식. 됐다 임마, 오늘은 내가 쏠게. 일을 마친 나와 피리는 술을 한잔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그렇게 잠이 들었어. 퇴근 시간은 보통 밤 9시 정도가 되는데 술까지 한잔하면 보통 자정에서 새벽 1시 무렵에 잠이 들곤 하지. 그날도 새벽 1시가 다 돼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다시 창문 사이로 바람 소리가 나는 거야. 그와 동시에 방문이 심하게 덜컹거렸고 잠이 화들짝 달아나버린 나는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나버렸어. 아, 진짜! 아, 대체 누구냐고 이 시간에.
나는 머리를 창문 반대편으로 그렇게 향하게 해서 누웠어. 그런데 그때였어. 누군가 내 창문 쪽으로 다가오더니 살짝 열린 내 방 창문 사이로 입을 살짝 내밀고는 휘 하며 입으로 바람 소리를 내는 거야. 난 순간 너무 놀라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 귀신이 입으로 바람소리를 낼 때마다 내 방문은 요동을 쳤고 그 모습이 재밌었는지 귀신은 낄낄거리며 속삭이듯 말했어. 어서 일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 이제 재미없어. 다른 데 가서 해야겠다. 그때 난 순간 아주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듣고선 기겁하게 되었지. 왜? 재밌는데 좀 더 괴롭히고 가자. 아니야. 그만하고 가자. 왜? 쟤 앉아.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잠시 패닉 상태에 빠져있을 때 두 귀신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덜덜 떨다가 겨우 앉아서 불을 켰어. 내가 앉아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잠버릇이 조금 심한 편인데 그래서 알았던 걸까?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가만, 근데 왜 갑자기 두 명으로 늘어난 거야? 분명히 귀신은 한 명이었거든. 살짝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입을 내밀고 바람 소리를 냈었는데 다른 한 명은... 잠깐만... 설마... 그래, 한 명이 창문 밖에서 입으로 바람 소리를 내면 다른 한 명은 방문을 흔들었던 거야. 그 이후로 나는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방문이 덜컹거리면 그 두 귀신을 의심하곤 해. 너희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귀신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 이제 재미없어. 다른 데 가서 해야겠다.